이 험난한 정글과도 같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한 남자가 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가 왔다. 공공의 적 본사 박 부장. 월말이면 관리를 핑계로 하청업체 순회하는 박 부장. 그런 박 부장 비위 맞춰가며 회사 먹여 살리는 게 선규의 주요 업무다. 이번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부품 단가를 20원씩 낮추라는 박 부장. 하지만 1,20원에 직원들 일자리가 휘청하는 게 하청업체 아니던가. 선규의 몸부림에 직원들의 생사가 달려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성이 안 차는지 자정이 넘도록 자리를 뜰 생각을 안는 박 부장. 이쯤 되면 뭔가 다른 걸 요구한다는 뜻이다. 난 다른 것도 먹고 살아야지. 술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던 그것 바로 봉투였다. 얼마 안 됩니다, 부장님.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흘리는 박 부장.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풀 코스 접대가 끝난 건 아니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유, 그럼요. 저기 저 어느 날 내가 이만큼 놀아줬으니까 그 자네가 오늘 우리 집까지 좀 태워도 줘야 돼. 아유,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 부장은 택시비를 아낀다며 운전까지 부탁하곤 했었다. 가자. 얼마나 달렸을까? 차량 한 대 지나지 않은 도로 위에서 박 부장이 참고대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누구야? 나 그 별비야. 안 믿는가 본데 증거를 보여줘. 이봐, 여기 송곳니 날카롭잖아. 하청업체들 사이에서 박 부장은 흡혈귀로 불렸다. 하청을 종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현금에서 양주 같은 것들도 쪽쪽 빨아먹는 흡혈귀. 있습니까? 흡혈귀라는 별명에 제대로 배알이 꼴린 듯 박 부장은 작정을 하고 선규에게 화풀이를 할 모양이었다. 선규도 참지 않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오늘 아침에도 대뜸 동생이 전화해서 돈 달래질 않나. 법안도 안 갚는 그 친구놈들도 다 흡혈귀 같은 놈들이죠? 선규의 말이 만족스러운 듯 묘한 웃음을 흘리는 박 부장. 흡혈귀보다 인간들이 더 무섭지. 타인의 의지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인간들. 하지만 말이야. 우리 진짜 흡혈귀들은 다르지. 선규는 본능적으로 차 브레이크를 밟았다. 순간 선규의 목덜미를 움켜쥔 박 부장. 어느새 길게 자라난 송곳니를 선규의 목덜미에 꽂았다. 엄청난 고통과 함께 선규의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비명을 뱉었습니다. 끔찍한 비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통과 환희가 한꺼번에 섞인 그런 비명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서서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요란한 휴대전화 소리에 성규가 잠을 깼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변화는 아내에게서 온 것이었다. 지금 어디야? 아내는 선규의 외박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지만 선규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너무 늦어서 찜질방에서 잤지 뭐야. 미안해. 그럼 전화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회사 바로 갈 거지? 알았어. 저녁에 일찍 들어와. 그래. 전화를 끊고 나자 심한 두통과 함께 갈증이 밀려왔다. 그리고 선규의 목에선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박 부장은 진짜 흡혈귀였던 것이다. 그날 이후 선규는 견딜 수 없는 갈증으로 지쳐가고 있었다. 박 부장은 그런 선규를 한 여관으로 불러냈다. 여관에는 박 부장 대신 한 여자가 누워있었다. 술에 취한 듯 정신을 잃고 널브러진 여자. 이제 새롭게 변했으니 첫 흡혈을 시작해야지. 간판도 없는 술집 마담이니까 뒷일은 걱정하지 마. 뒤처리는 여관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마음껏 즐겨보라고. 박 부장이 선규의 흡혈을 위해 준비한 첫 재물이었다. 한층 심해진 갈증과 함께 여자의 핏줄이 선규의 눈에 들어왔다. 인간을 보며 입맛을 다시는 자신이 견딜 수가 없었다.
왜? 나한테 왜? 하지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어느새 길어진 송곳니. 선규의 시선은 여자가 숨을 쉴 때마다 붉어지는 핏줄에 고정돼 있었다. 그리고 박 부장이 자신에게 그랬듯이 날카로운 송곳니를 여자의 목덜미에 꽂아 피를 빨기 시작했다. 박 부장에 따르면 흡혈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 이와 같은 흡혈기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모두 빨아마셔야 해. 여자의 피를 남김없이 빨아마시는 선규. 일주일간 선규를 괴롭혔던 갈증이 사라지고 개운함이 밀려들었다. 선규는 진짜 흡혈기가 되었다. 그날 이후 선규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다. 혈색은 물론 체력과 근력도 좋아졌고 더불어 자신감도 넘쳤다. 뭐 좋은 약이라도 먹나 봐. 잔돈 있어? 커피 뽑게 잔돈 좀 줘봐. 주눅 들어 남 눈치만 살피던 답답한 모습도 바뀌어갔다. 네 건 네 돈으로 드시죠? 성규는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자신 주위에 흡혈귀 같은 인간들을 전부 짓밟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진짜 흡혈귀였기 때문입니다. 성규는 박 부장의 말처럼 자신의 바뀐 인생에 점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휴일, 성규는 그 여관에 가서 흡혈을 할 생각으로 아침부터 들떠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겐 회사에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피를 마시러 갈 작정이었다. 뭐? 일요일에는 좀 쉬라고. 회사 일이 있다고 했잖아, 회사 일. 웬 참견이 그렇게 많아? 아내는 선규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당신 왜 도련님한테 돈 못 빌려준다고 한 거야? 내 인생이 빌붙어가지고 흡혈처럼 동이나 빨아먹는 놈이 무슨 동생이야? 내 이 새끼는 그냥 확 그냥 씨. 흡혈기? 그럼 당신 어머니한테 돈 못 보내드린 것도 다 그것 때문이야? 원래 피를 나빠서? 마시기로 했던 날보다 이틀을 넘긴 시점 갈증이 극에 달하자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자신도 놀랄 만큼 큰 소리였다. 피해 환장한 흡혈기가 돼간다는 사실에 놀란 선규. 미안해, 내가 요즘 예민한가 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와 딸 영아와 함께 단란한 새 식구였다. 가족들과의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자 거짓말처럼 갈증이 사라졌다. 선규는 흡혈을 참아보기로 결심하고 오랜만에 딸 영아 방에 들렀다. 천사처럼 잠든 영아. 영아는 어려서부터 선규가 머리를 쓸어주는 걸 좋아했다. 그런데 순간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한 참을 수 없는 갈증이 밀려오더니 아이의 투명한 피부 아래로 푸른 실핏줄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어느새 길어진 송곳니. 안 돼. 안 돼. 선규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참았던 갈증이 솟구쳐 올랐다. 지금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면 정말로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강아지였다. 선규는 지체 없이 강아지에게 달려들어 송곳니를 꽂았다. 강아지의 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서 갈증은 사라졌지만 수치심이 밀려왔다. 딸의 피를 빨 뻔했다는 사실과 동물의 피를 마셨다는 끔찍한 사실에 몸서리치는 선규. 선규는 처음 흡혈을 했을 때처럼 연신 구토를 해댔다. 엄마, 엄마 왜 그래? 엄마! 아빠, 엄마가 이상해! 여보. 그곳엔 아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제야 선규는 아내가 몰라보게 말랐다는 것을 눈치챘다. 엄마, 일어나! 아내는 구급차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내는 괜찮다며 애써 웃어 보이기도 했지만 성규는 그런 아내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말기 암이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되시죠? 아니, 어떻게 된 게 아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몰라요. 예? 아휴, 아무튼 가망이 없으니까 남은 3개월 동안 그냥 잘 대해주세요. 아내의 얼굴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가망은 없으니까 집에서 요양하면서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현재로선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아내가 쓰러지면서 벌써 몇 주째 흡혈을 하지 못한 선규는 심한 갈증에 시달렸다. 선규가 다가갈수록 아내에게선 비릿한 피냄새가 풍겨왔다. 미안해.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아내는 그 와중에도 선규 걱정을 하고 있었다. 선규는 결심이 선 듯 아내의 손을 움켜쥐었다. 아내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빠듯한 살림에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않던 아내는 착한 여자였다. 저기야, 응. 난 당신이랑 영아랑 나랑 셋이서 산소에 가서 살고 싶어. 그럼 우린 뭐 먹고 살고? 난 일도 못할 텐데. 사랑 먹고 살지. 그런 아내가 말기암이라니 절망한 선규는 박 부장을 찾아갔다. 박 부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인간이고 싶습니다. 자네도 알잖아. 그런 방법 같은 건 없다는 걸. 만약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내가 먼저 인간이 됐을 거야. 왜 당신은 나를 흡혈귀로 만들었습니까? 그냥 외로웠거든. 이보게, 이렇게 하면 어떤가? 자네 아내를 흡혈귀로 만드는 거지. 박 부장은 흡혈귀가 된다면 암 정도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살아난다 해도 흡혈귀는 인간이 아니었다. 평생 타는 듯한 갈증으로 누군가의 피를 빨아야 하는 악마.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서 다른 생명을 앗아야 하는 좀비가 아닌가. 하지만 선규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선규는 아내를 살리고 싶었다. 아내 옆에 앉자 눈물이 북받쳐오르는 선규. 왜 울고 그래? 나 괜찮아.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으로 다가온 듯 아내의 숨소리가 힘겹다. 아내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자 가느다란 목덜미로 푸른 정맥이 드러났다. 이내 아내의 정맥에 송곳니를 꽂아 피를 빨기 시작하는 선규. 당신 뭐 하는 거야? 아내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선규를 밀어낼 힘조차 없었다. 아내의 피는 달콤했다. 아내와의 연애 시절 처음으로 입을 맞췄을 때처럼 그 느낌이었다. 여보, 너무 피곤해. 의식을 잃은 아내 옆에 누운 선규. 미안해 여보. 그리고 사랑해. 선규는 문득 자신의 송곳니가 다시 아파온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